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리미박스 있죠? 안에서 이제 쿵쿵 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그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수입한 폴리프토스라는 물고기요. 근데 지금 소리 들리세요? 굉장히 장난 아닌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안에 한 요 정도 되는 이제 폴리프토스라는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가 물속에서나 살면 좋은데 자꾸 물 밖으로 나오려는 습성이 굉장히 가거든요. 특히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제 수입 날이 되면은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엄청나게 떠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지금 뚜껑을 닫아놨어요. 이게 다 폴리프토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 폴리프토스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탱크 안에 있는 팔마스라는 고기가 잘 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얘네 제가 오늘 뚜껑을 안 닫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가끔 이걸 뚜껑 없이 키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뚜껑을 이제 안 닫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안에 고기가 많아서 아마 잘 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이제 빛이 보이니까 폴짝폴짝 뛰는 애들이 보이는데, 보이세요? 저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리미박스에서 뿐만이 아니라 수제에서 키울 때도 이렇게 나와요. 보다가 이제 얘네는 이제 물고기 중에서도 폐업을 해요. 물 밖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산지인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으면은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제 다른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고기인데, 이렇게 갑자기 수조에 약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지들이 놀랐거나 위기가 찾아왔다는 막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우선 점프를 해요. 이제 물 안보다 물 밖에 안전한 곳을 찾는다는 습성인지 몰라도 굉장히 그 점프하는 습성이 가거든요. 계속 이렇게 물 밖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제고기인데도 그렇게 막 급하게 넣으려고 안 하잖아요. 이 폴리프토스라는 물고기들은 그 페로호흡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물 밖에서도 막 1시간 2시간 정도는 멀쩡히 이제 살거든요. 습기만 있으면은 하루 반나절이 지나도 멀쩡해요. 근데 여긴 굉장히 습한 곳이라 얘네가 당장 말라 죽을 일이 없는데, 얘네 뚜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보면 개판이에요. 여기 지금 한 90마리 정도 있는데 딱 1시간만 열어놓으면 이 중에 절반이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막 전 주스로 다니는 거죠. 게다가 물 밖에서 생각보다 잘 돌아다녀서 저기 있는 고기가 한 30분 있으면 저 끝까지 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물 거의 다 튀어나오려고 난리가 났어요. 저 위에도 올라가 있고 이런 고기예요. 아무튼 뭐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고요. 이거 지금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이네 미쳤구나. 물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물속에나 있지. 아무튼 오늘 영상 이거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빨리 집어넣어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또 왜 이렇게 얌전해? 뭐야 또 이거 어디 있었는데?